안녕하세요, 건거미키입니다. 이번 시간은 왕실 사냥대회 이벤트에서 설명드리는 영상이고요. 왕실 사냥대회를 가기 위해서는 월드 보기를 누른 다음 프론테라 북쪽 필드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을 하면 미니맵을 열어볼게요. 퀘스트 NPC 위치가 떠 있습니다. 이동하면 여기 NPC가 좌측에 서 있습니다. 접수 담당 노도르 대화해주고요. 여기 우측에 의뢰 담당 노도르가 있습니다. 자, 퀘스트를 받았습니다. RP키 30마리를 잡으라고 하네요. 좀 잡기 힘든 거 걸렸네. P키라고 검색을 하면 P키가 여러 마리 나오는데, 여기 보면 R을 뒤집어 쓴 P키가 있습니다. RP키 같은 경우는 모로크 남쪽 필드에 많이 나오거든요. 월드 이용권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여기 위치는 모로크 남쪽 필드입니다. 여기서 퀘스트 주는 건 저레벨 몬스터, 뭐 피키, 파브로, 루나틱 이런 것들 잡아오라고 하는데, 무엇을 받을지는 랜덤입니다. 자, 모든 피키를 마무리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파브르나 루나틱은 금방 됐거든요. RP키 걸리니까 진짜 오래 걸리네요. 다시 프론테라 북쪽 필드로 다시 이동을 하겠습니다. 도착해서 의뢰 담당 노도르에게 보고를 합니다. 선택의 장미, 이거는 이제 더블 클릭하면 이 왕실 맵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데요, 쓰인 목적은 거기가 아니고, 자, 여기 노도르 있는 데서 왼쪽으로 살짝 이동해 주시면 보상 교환 담당 노도르가 있습니다. 상품을 뽑는다 1회 하니까 이 레이지 카드라는 게 나왔는데, 이거는 아무 능력치가 없는 카드고요. 그럼 이걸 어디 쓰냐, 위로 올라오시면 카드 교환 담당 NPC가 있어요. 카드를 교환한다 누르면 무려 100장, 예, 100장이나 들어갑니다. 전에는 선택의 장미를 많은 양을 줬습니다. 퀘스트 한 번에 수십 장을 주고 모든 퀘스트를 완료했을 때는 100장 이상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1일 퀘스트가 꼴랑 1개, 그리고 장미도 꼴랑 1개를 주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같은 걸 100장을 모아서 자력으로 모은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게 해놨어요. 어떤 의미로 이렇게 이벤트를 창렬로 낸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기존의 장미 입수 난이도 10배가 아니고 체감상 100배. 신규 카드도 출시가 됐고 기존에 쓰이던 좋은 카드들이 많은데, 특히 마공 직업들이 아직도 많이 쓰고 있는 마이어 레겐부르그 카드와 프리드리히 에스 하이네 카드, 정말 좋은 카드고 이게 작년에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와서 많이 풀리는 바람에 시세가 안정화가 됐죠. 자금이 조금 부족한 분들일지라도 부담없이 사서 장착할 수 있는 시세로 자리매긴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물리공격들이 많이 쓰는 걸칠것 카드인 캐서린 게오보르그 카드, 또 헬무트 레겐부르그 카드, 크룩스 파인델 카드도 많이 쓰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카드 교환 비율 자체가 지금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장미 수급량을 엄청나게 줄여버렸다는 거. 보상 담당 NPC에게 다시 대화를 해서 모자를 구매한다 선택을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의상 RP키 인형을 구매를 했습니다. 의상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의상 자체는 상당히 괜찮아요. 1회 퀘스트나 뭐 어떠한 선회 퀘스트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30만 제니로 쉽게 구할 수가 있고, 어택 35, 마택 35, 몬스터에게 사냥시 얻는 경험치 10%, 모든 속성적에게 주는 물리 마법 데미지 10%가 증가하는 옵션으로 기존의 투구를 대체하고 쓸 만큼 아주 좋은 옵션입니다. 기존에 제가 장착하는 건 어쌔신 크로스 2번 상단입니다. 그리고 걸칠 것 세트 효과로 크리티컬 데미지 15%와 어택 5%라는 옵션을 받고 있는데요. 원래 의상을 차고 몬스터를 루나틱을 공격을 해보겠습니다. 2642만 3천. 그리고 이번엔 RP키 인형을 끼고 공격 2697만 1000. 많이 늘어났죠. 이처럼 기존의 의상을 대체할 만큼 아주 좋은 옵션인 건 맞습니다. 이벤트 기간이 지나면 이 아래 있는 옵션은 사라진다는 거, 초보자분들께 아주 유용한 거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요리 담당 노도르라는 NPC가 여기 서 있습니다. 요리 담당 노도르에게 대화를 하고 소비 아이템을 구할 수 있는데, HP를 1500가량 회복시켜주는 잘 말린 육포, SP를 140가량 회복해주는 살 오른 애벌레를 팔고 있는데, 기존에 초반에 쓰는 하얀 포션 뭐 이런 것들보다 훨씬 고효율이면서 레벨 제한도 낮고 무게도 0.1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비 아이템 필요하신 분들은 이벤트 맵에 오셔서
요리 담당 NPC를 찾아주시고요. 여기 밑에 내려와 보면 유노 몬스터학회 초백서라는 NPC가 있습니다. 레벨업 목적으로 초백서를 반복해서 깨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 초백서 NPC 또한 이벤트 맵에 있다는 거. 터보 퀘스트를 이렇게 받아주시고 완료하신 후에 탄산수를 갖다 주면 탄산수로 초기화가 됩니다. 탄산수 3개, 즉 15만 제니로 계속 반복적으로 퀘스트를 깨면서 레벨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초백서 위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장미 입수 퀘스트는 이게 끝입니다. 이걸 초기화하기 위해서는 탄산수 3개를 줘야 되는데 이 탄산수가 3개면 15만 젠이에요. 보통 작년 기준으로 선택의 장미가 개당 만 젠이 정도 했거든요. 비싸봤자. 그런데 15만 젠이 장미 가격이 20만 젠이 이상 하지 않는 이상 이 초절 탄산수 3개를 주고 퀘스트 초기화 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퀘스트를 더 깨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른 캐릭터로 오셔서 이걸 반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벤트 페이지를 열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보면 퀘스트는 끝이지만 선택의 장미를 얻기 위해선 뛰어난 사냥꾼의 증표를 이렇게 모아오면 선택의 장미도 하나로 바꿀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퀘스트와 상관없이 우리가 모을 수 있는 건데 모든 맵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래 표시된 지역에서 흑웅과 금돼지를 처치하면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번 모아보러 갈 건데 얼마나 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해당 지역은 프론테라 인근 필드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이만큼 지역에서 나온다는 건데 이벤트 몬스터는 스틸이 될 겁니다. 스틸을 쓸 수 있는 도둑 직업군이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이건가? 오케이. 드디어 찾았습니다. 흑웅. 스틸에서 증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1밖에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평타로 공격을 해볼게요. 근데 나오지 않았어요. 몬스터 잡고는 나오지 않았고 스틸을 통해서 하나 먹었습니다. 숲속이라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야, 이거 이벤트 개체수 좀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니면? 금돼지 스틸 했고요. 하나 먹었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이것도 이제 드랍률이 지금 안 돼 있죠. 지금 아무것도 키지 않은 프리미엄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오고 부가 서비스가 많은 상태에서 눈이 빠져라고 찾으면 어느 정도 획득은 할 수 있겠는데 이게 한 개당 장미 하나면 그나마 좀 나을 건데 세 개당 하나란 말이죠. 지금 찾아다닌 지 한 5분 정도 됐는데 약 5분 동안 사냥한 결과 스틸까지 해서 9장을 얻었습니다. 그 장미가 엄청 비싸지 않은 이상 타산이 안 맞는데 장미가 한 10만씩 하면 증표 때문에 좀 캐러 다닐만도 할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비싸려나 모르겠네요. 일단 사냥꾼 증표를 가져와서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냥꾼 증표를 선택의 장미로 교환한다. 3개 교환했습니다.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보상 교환 담당 노도르에게 뽑기를 진행합니다. 계속 뽑아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카드가 나왔는데 이거 한 장짜리로는 전혀 쓸모가 없다는 거. 퀘스트를 반복해서 장미를 수급하는 것보단 사냥꾼의 증표를 모으는 게 더 현실적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레벨 분들은 굳이 이거 캐러 다니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렇게 안 나오면 신규 카드는 획득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게 한 장이 10장이 아니면 이게 100장을 모아야 된단 말이죠. 이게 지금 이벤트 난이도가 이게 맞는 건가 싶어요. 이거는 왕실 이벤트가 아니고 망실 이벤트 아닌가? 망신 이벤트? 아무튼 간에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요. 업데이트를 할 때에도 뭐 바뀌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조금씩 바꾸는 건 좋은데 적당히라는 게 없어. 조금씩 바꾸면서 계산을 하고 유저들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아니고 그냥 180도 바꿔버리니까 작년에는 정말 혜자스러웠거든요. 이벤트가 신규 카드나 소비 아이템도 쉽게 싸게 구할 수 있었고 누구나에게 좋은 이벤트였는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60레벨 넘는 분들은 괜찮은 소비 아이템을 여기서 구하실 수 있다는 거. 또한 여기 보상 교환 담당에게 대화를 하고 30만 제니로 옵션 좋은 RPK 인형을 여러분들께서 구하실 수가 있겠다. 또한 의뢰 담당 노도르에게 대화를 하고 사냥꾼의 종표로 장미를 입수하실 수가 있으며 초백서 NPC가 다시 나왔기 때문에 몬스터 이번엔 초백서가 그 제한이 없어요. 레벨만 맞으면 어떤 몬스터를 잡아도 다 혜택을 받으니까 초백서에서만큼은 좀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초백서도 완료를 하면 그 이벤트 보상을 주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달라진 왕실대회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